결혼식 마니아의 1박 2일 5월을 시작하는 연휴 결혼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식 마니아인 촬영 마니아로서 빠질 수 없어 두 개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명은 인천에서 한 명은 제주에서 결혼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하와 촬영을 연습드렸죠. 의정부역에서 출발합니다. 인천까지 가야 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전철 타고 잘 가면 됩니다. 공항철도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검암역 버스정류장은 고가도로 위에 있더라고요. 문화쇼크, 벌처 충격, 고가로 올라가서 고가에서 버스를 타고 고가를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튼 인천에서 결혼식에 잘 가서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늘 건강 행복하시길. 뷔페는 떼먹을 수 없죠. 인천에서 나와서 바로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서 두 번째 목적지인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향합니다. 헬로 제주, 이제 날이 정오네요. 제주도 결혼식은 신랑이 군대 후임입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호텔을 예약해주어 편하게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결혼식에 도착하고요. 신랑의 빨개진 귀를 구경합니다. 결혼식도 촬영도 무사히 마쳤고 제주도 결혼 음식을 맛보았죠. 뷔페일 줄 알았는데 신기만기 회를 줍니다. 제주만의 결혼 문화가 신기합니다. 부신한 부신부가 계셔서 그분들께 축의금을 전달하는데요. 참 새로웠습니다. 결혼식에서 나와서 바다뷰 카페에서 흥등, 고기국수 먹으면서 흥등, 제주 박물관에서 흥등, 비행기 타기 전까지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요. 사장님들도 행복한 열이 되시길 빕니다.